위기경보단계에서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까지 격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제 그러니까 1월 29일 안성에서 추가 발생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계를 격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 단위 차단 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방역 대책 본부를 설치를 해서 지자체의 이 단체장께서 직접 지휘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방역 진행 상황을 시도지사님 그리고 시장 문수 구청장님께서 직접 점검하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농장과 농장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진입구를 차량 소독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소독하는 과정에 축협 공동관계단 그리고 광역 살포기를 비롯해서 군부대 사수 차량이 지금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성 제독 차량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안성 그리고 제주 서산 그리고 전남 영광에서도 지금 현재 군부대 사수 또는 제독 차량이 함께 참여를 해서 소독 조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주변에 6개 시군 그러니까 용인, 이천, 진천, 천안, 음성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도 군부대 제독 차량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중에 국방부에 추가 요청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입니다. 백신을 지금 단계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2단계 그러니까 이 안성시와 안성시 인접 6개 시군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3단계 백신 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주변 지역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남북 그리고 경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일원에 대해서도 지금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이 3단계 백신 접종이 모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충남북과 경기 지역에 유의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중에는 모두 접종을 완료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농장과 농장 주변 지역 그리고 각 지역의 진입로에 대한 철저한 소독 조치 가장 중요하고 아울러 출산 당국의 이 백신 투입이 함께 병행이 될 때 우리가 구제역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구제단체장님들께서 단체장님과 함께 철저한 점검 또 이행조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장의 백신 접종 여부를 점검을 해서 백신을 제대로 접종을 시키지 않았다거나 또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 그리고 고발 때에 따라서는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소독이든 접종이든 간에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양을 하려면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와 방역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조치와 함께 농가의 방역 인식을 끌어올리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